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생업은 포항에서 지금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여망 영광호 배의 선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받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좀 많이 늦게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가면 장가 가기 쉽다 해서 교회를 가니까 농촌교회, 어촌교회이기 때문에 할배, 할매들만 소복 앉아있고 처자는 눈에 한 명도 안 보이고 내가 여기서 등록을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가면 장가 가기 쉽대 해서 그 말이 내 귀에는 복음으로 들려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물 쳐놨는데 고기를 피해가게 했을까? 빈 배요, 빈 바다요, 빈 그물이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황금 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는 은혜가,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우리 반야울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01년도 1월 10일자와 2월 13일자에 국민일보에 부족한 사람이 얼굴이 한국에서 베드로 기적이란 제목으로 크게 실렸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빛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내 머리에 빗물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눈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고쳐야지. 이 빛새는 예배당을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 고기 좀 잡게 해주세요. 빚만 갚게 해주세요. 빚세는 것 쓰레기를 사다 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가 고칠게요. 그러고 나서 2000년도 12월 25일 날 그것도 성탄절 날 밤새도록 저희 정치어망에 방어고기가 5000마리가 IQ도 없는 이 방어고기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어요. 그때 방어고기 크기 한 마리가 크기가 1m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은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5000마리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요,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정치어망이란 것은 어떤 것을 정치어망이냐 하면 우리 반야울교회 예배당이 대구지방법원의 등기소의 등기부의 등기가 되어 있듯이 바다에 등기 나 있는 털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정치망 음항입니다. 선원들이 저희 선원들이 13명인데 선원들이 어군 탐지기를 설치해서 그물 짓고 동서남북으로 고기잡이하는 음항이 아닙니다. 반야울교회 예배당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치어망이 생겼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대문이 수문이 25m입니다. 고기가 들어오는 출입문이 160m를 삼각형으로 깔때기 모양처럼으로 차츰차츰 좁아주면 마지막 통화는 1m 지름 큰북마입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25m 대문을 들어와가지고 수문을 들어와서 160m를 삼각형으로 깔때기 모양처럼 좁아주니까 마지막 통과는 드럼 큰북만 하는데 저기 들어가면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끔 대구 월드컵 경기장 운동장 넓이막이게끔 가두리 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총 저희들 음항이 몇 평이냐? 5만 1000평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정치 음항들이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웃의 음양부터 고기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2000년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웃의 음양에는 단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많은 음양을 피해서 방어 한 마리가 5천 마리가 그 많은 정치 음양을 피해가지고 제리 한복판에 있는 저희 정치 음양에 한꺼번에 5천 마리가 탁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때는 25m 대문으로 들어와서 1m 지름 원형으로 저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갑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고 나면은 4,999마리 방어가 지차례 지순서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한 마리 들어가면 4,998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7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6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5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박수를 치면 좀 일찍 좀 치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김대인 목사님께 제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도착하자 말자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을 한 몇 분 정도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한 60분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항상 많은 교회도 오늘도 오전에도 김천의 대광교회를 제가 집회를 마치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만 뭐 교회 가서 좀 간증을 좀 길게 하라면 제가 고기를 좀 더 많이 셀리면 됩니다. 또 너무 많이 셀리면 또 안 되니까 오늘 김천 대광교회 오후 2시 예배는 목사님께서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오늘 몇 분 정도 간증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장로님, 성령님이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 너무 애매한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5천 마리를 다 셀려야 되나 안 셀려야 되나. 여러분들요 마지막 5천 번째 들어가는 그 방어는 과연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갔을까. 그러고 나서 2,500마리를 이빠이 저희 배 두 척에 가득 쇠를 때려 씻고 한 배에 1,200마리 한 배에 1,300마리 거의 바닷물 위에 국민학생 1학년 크기만 아들을 한 배에 1,300명 실었고 한 배에 1,200명 실었고 1차에 2,500마리를 이빨 쇠를 때려 씻으니까 바닷물 위에 잠겨졌어요. 내 평생 바닷가에서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그렇게 고요한 바다는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 파도가 높이 치면 많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경매 한 마리 입찰가가 얼마냐? 한 마리 16만 9천 원. 2,500마리가 1차에 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에 2,500마리가 억가가 많이 떨어졌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방어곡인데 1차에는 2,500마리가 4억, 2차에 2,500마리는 1억 6천만 원. 총 얼마냐? 하루 새벽 아침 한 탕에 5억 6천만 원. 11조 5,600만 원 드리고 저희들 그 당시에 빚 4억 6천만 원 빚 갚고 나니까 도의 한 푼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 주문 좀 더 주지 마지막에 주문 왜입니까?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보고 해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골 때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빚만 갚게 해주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도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은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기도로 들으시지만 뒤에서 부정적인 은사,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기도로 들으신다는 놀라운 비밀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에 성탄절 지나서 한 달 간격으로 대형 민크고래가 자리를 재보니까 5m30 버스만인 게 걸려가지고 신기한 것은 이 덩치 큰 고래가 요동치지 않고 얌전하게 코골면서 자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물체가 반야울 대형 버스처럼 저렇 크게 생겼는데 그물을 차고 나갈 수도 있고 그물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민국 고래는 돌고래하고 들려서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게 되면 순사 와서 그냥 이렇게 현장 검증하면 끝납니다. 민국 고래는요 순사화가 될 일이 아닙니다.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참 법이 원래 대한민국 법이 이렇습니다. 보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사 지휘가 딱 떨어져야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 한 달 간격이니까 성탄절 지나서 한 달쯤 지나면 구정 연휴입니다. 구정 연휴에는 전국 수협에 지금도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호가하는데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 주고 매매가 되었습니다. 11조 5,600만 원, 밍크고래 5천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곧바로 성정 건축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시작이 반이라고 6개월 동안 건축하면서 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포항 돌레집을 담보했어요. 포항 해도 축협에 건저당 설정해가지고 제가 그때 활활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일들 성경 건축하다가 한 번 더 안 터져주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건축 6개월 동안 마치고 중공검사 마치고 나서 한 달만 바다에 저희 정치의 어망에 오징어가 썰에 이빨이 걸려가 하루 가서 건져 보고 오면 그 이튿날 이빨이 들어가 있고 또 하루 가서 건져서 보고 오면 이빨이 들어가 있고 하루 가서 보고 오면 이빨이 들어가 열흘 동안 건져서 정확하게 열흘 동안 건져서 퍼가 날렸는데 그렇게 성전 건축하면서 저질러 놨던 거 마음껏 저질러 놨던 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음악을 통해서 일하심을 저와 저희 선원들 13명은 바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경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 삶 속의 일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신기한 것은 이러한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래 부렸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을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니 여러분들요 이 말씀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겨울바다란 것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언제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고 강풍이 일고 저는 힘들 때 조음 나가면서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항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빨리 갑니다. 내 고생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둔 영혼을 곧밝게 하소서. 너무너무 힘들 때 선원들 몰래 너무너무 힘들고 선원들 몰래 조업 나가면서 선원들 몰래 눈물을 훔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서도 교회 문제로 이 새벽 미명에 성도들 몰래 눈물을 훔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69편 31절 말씀을 보면 찬송은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세상 고락과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 때문에 몇 번 부르고 나면 그 겨울 칼바람에 내 얼굴에 그 눈물은 살얼음이 밀려가고요. 성경 말씀을 은혜 받고 많이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라도 하시지만 주로 산 아니면 바다였더라고요. 마가복음 4장 36절 41절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야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시지 않습니다. 배가 부딪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시지 않습니다. 배가 부딪혀가지고 물이 입바에 올라왔어야 그제서야 예수님 제자들이 이 얼마나 무지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곧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대로 강풍이 사라지고 바닷물이 곧바로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센 그 거친 파도가 예수님 말 한 말씀에 바닷물이 곧바로 멈춰버렸던 그 사실은 저는 느껴집니다. 그냥 이렇게 흘렸어요. 이렇게 멈추는 것. 멈춰버렸습니다. 좀 미리 일찍 예수님을 깨우시면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고 끝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통로로만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보면 맹인 바도메어가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대로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곧바로 하인이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기도의 문제들을 이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인생의 바다가 거칠고 삶의 고난의 풍랑이 신음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바다는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직장에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풍랑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풍랑이 있습니까? 교회 문제로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풍랑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요 그들의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곧 있으면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할 저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게 해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반열교회 오늘 제가 간증을 왔습니다. 이 말씀 아니면 저는 간증 안 다닙니다. 잠언 24장 11절을 보면 전도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했고 전도를 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장로님은 그야말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전도를 하지 않는 권사님 집사님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주기도문 사도 신경 다음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요 전도를 많이 해보면 영적인 은혜는 든든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따라 가끔씩 죽음을 앞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병원 신방을 가면 전도를 많이 하신 권사님은 죽음 앞에 영적으로 든든한 모습을 봅니다. 전도를 하지 못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요 영생을 주시기 한 자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직전에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사 절 근처에 우리 아버지가 절을 개척해가지고 스님으로 있었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돕는 보살로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자고 하니 여러분들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자식들이 부모님 속 썩이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요 자식 속 썩이는 일은요 이게 흔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했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지옥 보낼 뻔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전도해서 그 당시에 스님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가 되었고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를 돕던 보살 엄마는 지금 교회 권사님으로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 친척들이 핍박하던 분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거리가 되었는지 되돌아오는 불교 집안에 있어요.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도말케 하시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고 우리 형님 우리 형제들 오형제를 제가 다 전도하고 우리 형수 참 부적절한 은사지만 참 그 형수들은 참 죽일 년들입니다. 우리 각시가 예수 믿는 처자를 내가
시집 오게 해가지고 그것만 오는 것도 같이 오는 것도 참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각시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 왜냐? 이게 영적으로 추석 뭐 설날 만나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비 거리가 돼가지고 우리 각시를 얼마나 깔째 뜯어버렸는지 여기 지금도 이 가발을 하나 여기 얹혀놓고 다니 이거 생각하면 내가 전도를 안 하지만 그렇게 환악하고 뻣뻣하고 교만에 극친 우리 각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뭐 참 교회 또 중직자로 권사로 있으면서 사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당신 형제들 두 번 다시 볼 일도 없고 평생 말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가 아들 다섯 명 중에 다 아들만 다섯 명입니다. 내가 넷째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왜? 큰형님 큰형수 엄마 아버지 안 모시려 하길래 둘째 형도 엄마 아버지를 안 모시려 하길래 셋째 형도 엄마 아버지를 안 모시려 하길래 마지못해가지고 내가 모시게 되었는데 지금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자식에게 부모를 안 맡긴다는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요, 전도의 핵심은 첫째 교회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랑해야 합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부정적이고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잘 따지고 방해를 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전도 한 명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문제거리를 만들고 다니고 얼마나 삶에 복음이 되지 못했으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친척 한 사람을 그래 전도 못한단 말입니까? 말도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제가 안 모셨으면요 천지개벽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예수 믿을 뿐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각시하고 내 말만 듣습니다. 자들아이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 안 믿는 인데 자들아이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예수 안 믿는 인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요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느냐? 내 때문에 예수 믿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전해지고 내려오고 전해지고 내려왔어. 누군가에게 전해졌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게 우연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어지지요. 여러분들요 전해주지 않아서 전도를 못하고 생명을 놓치면 에스겔 33장 1절에서 11절 읽어보면 파수꾼이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피값은 분명히 네게 묶였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람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이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을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허물을 덮었던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던 함은 저주받았고 샘과 야벳이 하나님한테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요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함이 하나님한테 못해가지고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못했기 때문에 함이 저주받았습니다. 함의 아들까지 구스와 미사람과 부과 가나안까지 저주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부모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교회 안에 보면 왜 하고 싶은 말, 왜 중직자로서 왜 없겠습니까? 속 터지는 일, 답답한 일, 머리 뚜껑에 일린 일 왜 없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함과 같은 자녀들 될까 싶었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이 허물이 우리 부모의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뒷걸음질 쳐서 담요를 덮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것 본 것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벌거벗은 것 보았다고, 우리 교회 약점 보았다고, 우리 목사님 약점 안다고 까발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장에서 스레드를 사다가 빗새는 예배당을 고치는 심령으로 우리 반야울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에는 영분별을 잘 해야지,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항상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끌려가는 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행자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제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1차 2차 우리 각시 몰래 재진 것 제가 많습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잘못 끌려가면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영인가, 악한 사킨 사탄마귀가 인도하는 영인가, 성령인가 악한 영인가. 성령은 살리지만 악한 영은 죽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내가 제가 청송교도소에 간증집회를 다녀왔습니다. 희한한 어떤 성경 말씀에 그 간증을 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8년 정도 좀 된답니다. 법무부에서 사형은 있어도 사형 집행하는 것은 18년 이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답니다. 18년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방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대전교도소에서 18년 전에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년 전,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택시를 몰고 여의도 광장을 누비면서 사람을 많이 죽게 한 사형수 김용재가 사형 집행받는 날, 이날 7명이 사형 집행을 받는데 6명 사형 집행이 끝나고 마지막 한 명 사형수 이제 김용재 차례인데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면 목이 걸려서 탁 걸리면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데 거기 목이 걸쳐져 있는 목이 줄이 벗겨져가지고 1층을 떨어져서 사형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청송교도소 지금 현재 김종훈 교도주 회장이 직접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면서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그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대. 1층에서 2층으로 이제 다시 1차에 실패했으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어떻게 빠져가지고 탁 떨어지길래 2층에서 올라오면서 사형수 김용재가 김종훈 교도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도관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도관님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1분 위에, 2분 위에, 3분 위에 사형 집행 받아서 죽어져야 할 사람이 고민이 있다는 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잠시 후 육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을 갑니다. 교도관님, 언제가 될지 몰라도 천국에서 참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3분 이후에 사형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 김종훈 지금 현재 정성교도소 교도계장님이 사형수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피택 장로가 되었어. 청송교도소 사형수들은 전국 다 집합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혼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장 16장 16절 31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선생이여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감옥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간수를 구원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잠언 16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악인도 심판날 때문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전도는 내일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만큼 급한 것 없고, 전도는 분초를 다툽니다. 저는 그동안 간증 다니면서 방해도 많이 받았고 오해도 있었고 유언비어도 난무했습니다. 숱한 수모와 모욕을 다 겪어가면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지만 인내도 제사보다도 낫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복음 전할 때 힘들 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제가 어장을 하고 횟집을 하기 때문에 고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교회 전문가는 목사님이십니다. 전문가에게 교회 일을 맡겨놓으면 전문가가 알아서 합니다. 한 예로 우리 횟집에 와가지고 고기에 아는 척하면 나는 진짜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집에 자연산 고기 수족관은 자연산 고기가 많지만 고기에 아는 척하면 없는 양식을 구해봐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요, 입맛은 입에서 나오고 음식 맛은 말에서 나옵니다. 맛이 돼야 맛있는 것입니다. 자연산 먹고 기분 나쁘는 것보다 양식을 먹고 기분 좋은 것이 더 나지를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저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 집에 수족관에 와서 고기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바다 주변이 깨끗하고 오염이 안 돼야 고기가 들어오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우리 반려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진짜로 대부분 나가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핵심적인 이제 새성전 이제 건축하셨겠다. 딱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좋은 소문 내면 됩니다. 나쁜 소문 나가면요 들어왔다가도 나가버립니다. 음식집이 나쁜 소문이 나면 망합니다. 교회도 나쁜 소문이 나가면 문 닫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악한 것들이 항상 교인을 입을 빌려서 항상 사탄 마귀들이 지금 틈타려고 그런 짓거리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 방법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집사님 그 기도가 나중에 지나고 내 기도가 이것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요 억수로 막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저 강구 앞바다에 영덕 강구 앞바다에 저희 정치 어망이 설치되어 있는 바다 현장에서 배를 타고 한 4, 50분 나가서 선원들 13명 다 놔두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어망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 빨리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너무너무 억수로 힘듭니다. 목사님 손을 얹고 저 바닷물 위에 손 얹고 안수기도 좀 해주이소. 고기가 빨리 모여들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내 얼굴 봤다가 바닷물 봤다가 내 얼굴 봤다가 바닷물 봤다가 그 당시에 목사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 닫으면 열 자 없고 동해 앞바다의 이 바다 밑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없는 고기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김집사 어망에 고기를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집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픕니다. 때마침 이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 나 몰래 선원들을 봉급 줄려고 마지막 마이너스 통장 560만 원 나눴는 거 도저히 없어졌습니다. 잠자던 우리 집사람을 깨우면서 내일 모레 봉급 줄려고 560만 원 통장이 도저히 없어졌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일어나라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눈만 깜빡깜빡 뜨고 일어나지 않고 딱 누워있더라고. 아 이상하다. 돈이 지금 560만 원 없어졌는데 이 잠이 오냐고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신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어제 뭐 참 뭐 교회 하면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또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영덕 원전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회하는데 어제 저녁에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비가 세고 더 그렇게 모양 없었어.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560만 원 무명으로 헌금을 건축 헌금을 해버렸다 이러더라고. 이 여자가 무슨 사이코가 이거 뭐 미쳤나 이거 또라이가 헌금할 돈이 따로 있지 그걸 어떻게 어망 선원들 봉급 주려고 나는 돈을 그를 네가 마음대로 헌금을 하면 내일 모레 선원들 봉급 안 주면 배 안 타면은 그때부터 부도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16년 전에 지금부터 56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도 560만 원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알고 곧바로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새벽에 목사님 행제하고 하회하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도 아예 보기 싫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몰라서 어제 선원들 봉급 주려고 그걸 갖다가 신문지에 사가지고 헌금을 했는 것 같는데 그 돈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 돌려주면 큰일 납니다. 집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잘 드려놓고 왜 은혜 안 되게 왜 이러십니까? 아 내가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팍 끊어보더라고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성질 나서 이 여자 어딨나고 딱 보니까 그 새벽에 추리는 바람으로 집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그 여자 권사님 오늘 저하고 오늘 같이 왔습니다. 저거 앉아 있습니다. 유튜브에나 동영상에는 이 간증 없습니다. 이 오늘 우리 반야울 교회가 색성경 건축지였으면 좀 뭐 또 빛도 좀 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힘들어서 없어서 못 들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결정 은혜입니다.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때 우리 집사람의 순수한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딱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저희 정치 음향의 방어구기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상식적으로 신비한 영적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부의 두렵던 드러낸 심정으로 마지막 560만 원 무명으로 헌금한 것이 우리 이 사람이 그때 당신하고 상의하면 못 들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보면 알 거 아이가요. 이게 자꾸 철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성경 말씀이 어딨나? 지도 그 말씀도 찾지도 뭐하면서 어딨노? 그 증거를 대면 내가 오늘 조용할게 이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요 방어곡기 잡고 났어. 560만 원 하나님 앞에 16년 전에 드렸더니 그 이후에 방어곡기 잡고 계산해보니까 5억 6천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 내가 대구에 간증을 많이 왔거든요. 대구제일교회, 내일교회, 대명교회, 대구순보음교회 많이 왔거든요. 또 이 앞을 내가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다고요. 반야울교회 한마라 부누나. 한마라 부누나. 참 하나님께서 때와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성전 구건축, 성전 지체 안 할 때는 별로 건축 현금 때문에 빚 때문에 뭐 시달리지 않았는 것 같아. 지금은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제일 큰 교회 여기에서 총회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영광이지만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이제 노예도 솔직한 말 평생 가서 한번 못 여는 교회가 있는데 아 이 대한민국 천재에 이거 아 수도권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그래 반야울교회 총회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은요. 이게 같은 방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반야울교를 축복하시려고 그 큰 총회를 하셨는지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보다 한 50년 전쯤 됩니다. 이것도 참 간증이 재밌습니다. 왜냐? 우리 엄마가 동네 어촌 마을에 전방을 했습니다. 전방을 했는데 지금도 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제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가끔 심심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집 아버지는 벌써 죽은 지 오랜데 내 외상값 떼먹고 계산 안 하고 죽었대. 알고 보면 한 집 두 집이 아니고 그 중에는 우리 친구 아버지도 있고 우리 엄마가 내한테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야야 내 돈 떼먹고 도둑놈들 잘 뗄 줄 알았지만 그 자식들 잘 뗀 거 뭐 있노? 우리 엄마는 지난 것을 좀 이해하고 잊어야 하는데 원래 연세가 미수이십니다. 이제 88세인데 좀처럼 잊지 않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듣는 저는요 속상하고 우리 엄마 돈 떼먹는 사람들 생각하면 속상하고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아들 효영제 아들만 다섯이 낳아놓고 미개 살리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교회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내가 요거든 묵십니다. 절대로 이제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소. 이러면, 야야,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 하나? 내가 니한테 이야기지. 그럼 그 당시에 왜 어머니께서 외상을 주었느냐고 물으면, 야야, 처먹고는 없다고 하는데 죽이나 살리나?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 이제 뭐 천국 가서 계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우리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 야야 천국은 무슨 천국? 그 놈들이 예수님 안 믿고 뒤졌는데 다들 지옥 안 갔으면 내 손가락 불 켜라. 우리 엄마는요 글씨를 몰래도 천국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해도 자식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 배우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물어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땅 문서, 집 문서, 등기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온전한 십일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분명히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물질을 축복받고 싶으면 절대로 하나님 거 건들고 손대면 안 됩니다. 특히 십일조를 건들면 안 됩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십일조만큼 영적인 좋은 장사는 없고 잘만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십일조는 뭔가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영적인 좋은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금도 제때 못 내면 가상금이 붙듯이 십일조 제때 못 드리면 많이 제가 손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매상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데 항상 내 계산대로 지출을 제하고 나면 11조 낼 것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뭐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하니까 11조를 드릴 것 없어서 못 드렸거든요. 깨닫고 나서 제가 많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방어고기 잡고 나서 그 11조가 교회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빚을 갖고 11조만으로 농촌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한번 해보면요 물질이 뭔지 믿음 있는 신자는 기도하지만 믿음 없는 불신자는 교회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께 작정한 거 있으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교회 옮긴다고 해서 작정한 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뭐 말길 뭐 알아듣는 거 있어요. 교회 옮긴 데가 반야울교회 작정한 헌금 때문에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 못 속입니다. 교회 옮겨 가서라도 하나님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포항에서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횟집이 주일날 장사가 얼마나 잘 됩니까? 일주일 동안 주일 장사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날 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횟집에 또 오너 셰프 아닙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주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주방 도마 위에 칼 내려놓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꼭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유혹받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회 안에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요 목회자하고 잘 따지는 사람들만큼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뭐가 못 믿어왔어? 뭐가 의심이 되었어?
가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목회자를 신뢰해야 복을 받지.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역대상 22장 20장 20절을 보면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제가 교회 재정부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또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부만 딱 보면 다 한눈에 다 들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네 분이신데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십일조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뿐이겠습니까? 가제도 개편이라고 제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편을 들어도 여러분들 편들지 여길 누굴 편들려고 하겠습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났느냐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장로, 권사, 집사, 직분들은 섬김의 자리일 뿐이지 무슨 감투선 것처럼 뻐기는 그런 직분이 아니란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된 것이 아니오.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직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중직자가 될 사람은 먼저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사역보다 성품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을 쓰십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만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운명이 바뀝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요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이 목사님 되고 싶어서 목사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그 요절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그 말씀 요절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람으로 보여지면 여러분이나 그때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때부터 불행한 일입니다. 목사님이 사람으로 보시지 말고 목사님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회자가 사람으로 보여졌을 때 제가 횟집하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이 사람으로 보여졌을 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레 한 그릇, 헤드박 한 그릇 대접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님께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목사님으로 보여졌을 때 우리 아내하고 목사님을 승용차도 사드렸습니다. 승용차 사들고 나서 정확하게 열흘 만에 방어 고기가 5천 마리가 줄을 서서 집회하듯이 저희 정치어망을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특히 처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섬김을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14년도 1월 5일 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간증을 하러 갔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20분 설교하시고 제가 곧바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노숙자와 같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면 순종을 해야지 신명기 말씀처럼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을 상처 주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큰 소리치고 믿음 없는 소리만 자꾸 하고 본대로 들은대로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두 명의 정탐꾼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탄마귀들이 지금 목회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를 공격하고 흠집내는 것은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그것이 교인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17절에 괴롭다고 했겠습니까?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많이 힘들 때 제가 간증 가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목사님께서 이러시다. 김정로,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제가 통합적 장로이지만 제가 조영기 목사님 두둔하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할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에 나오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테레비를 보다가 무슨 영문도 모르고 도매금으로 뭐 목사가 저 절에 그러면 그 남편은 지옥 가는 겁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요, 측면만 보면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삶이 됩니까? 우리가 생활이. 일평생 가서 전도 한 명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실에 내가 따라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대조동 순봉교회 40년 전, 50년 전에, 60년 전에 거지가 되어 와가지고 참 먹여주고 입혀주고 제가 전화했더니 예수님 믿고 내가 세례주고 축복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세계적인 인쇄소가 되었고 그 작자들이 순봉교회 한 2,000명 장로님들 넘게 있는데 10명이 주동해가지고 나를 고발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제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울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속건제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난다는 식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깨닫지 못해서 불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반야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감격 간증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저는 이 한 가지 가지고 일평생 제가 평생 써먹습니다. 전에는 고기 잡아가지고 포항죽도시장에 가서 팔던 자가 지금은 영혼을 낳는 어부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부꾼 김상태 장로 출세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오히려 중직자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주일날 학원 독서실 보내고 회개 많이 해야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사악한 마귀를 만듭니다. 주일 모르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 본들 자녀 교육은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그야말로 빈배요, 빈받아요,
빈 그물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지면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다 소용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간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